관전평을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역시 1조가 제일 힘듭니다. 두 분 다 개성 있는 목소리, 제가 찾고 있는 음색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데요. 아, 우리 그 박서연 씨는 그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음색이 아주 그 가슴에 폐부를 찌릅니다. 그래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프로들이 이제 우리 진미령 선생님도 있지만 프로들이 마이크를 들고 우리 김연자 선생님 있잖아요. 마이크 막 내렸다 올렸다 하는 네. 것처럼 근데 같은 목소리를 마이크를 가만히 여기다만 대고 하니까 약간 소리가 커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 붙였다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더 훌륭한 그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. 네. 아주 상당히 보석 같은 그런 박서연 씨를 봤습니다. 예, 두 번째로 희찬 씨. 이분 테크닉이 뭐 대단합니다. 지금 뭐 경력이 화려하고 그 김건모 씨 이런 서울의 달을 이 정도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프로다운 냄새가 나요. 그리고 마찬가지. 너무너무 완벽한 무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진정성을 보는 지금 콘테스트잖아요. 그래서 더 슬로우 같은 걸 노래했을 때 더 느린 노래를 했을 때 어떻게 들릴지 이래전에서는 고향역을 불렀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노래를 갑자기 반전을 해서 과연 이게 점수와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발표해 주세요. 네, 네 두 분 다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. 예, 한 분 있습니다. 이 안에 최종 결승 질주자는 박서연 씨입니다. 박서연 씨, 축하합니다.